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이상로의 빨간 주식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트렌드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경제TV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1시 30분에 이상로의 텐텐베거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보시면서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트렌드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상당히 무거웠다고 좀 느꼈던 것이, 보면 이제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뭐 시장이 의기소침하다, 뭐 그렇게 좀 표현을 해야 될까? 아니면 조금 의욕이 없다, 뭐 그런 상황이었죠. 그만큼 조금 위축되는 모습들을 많이 보였지만, 오늘 시장에서 강하게 그 시장에 대해서 반등이 이루어졌던 것이 바로 이 금투수의 폐지 이슈였습니다. 일단은 야당 대표가 뭐 유예안에서 한 발짝 좀더 나가는 방안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폐지에 대한 부분에 동의를 하면서 금투수 폐지에 대한 부분이 빠르게 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고, 제가 사실 이제 지난주에 우리 가족분들하고 방송을 하면서 저는 이제 연말 전에는 금투세에 대한 폐지 방안이 나올 것이다라는 말씀을 누차 드려왔었고, 사실 지난주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여기가 이제 바닥이다, 더 이상 빠질 데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난주에는 그런 말씀을 드려도 사실 이게 귓덩어리 듣기죠, 사실. 왜냐하면 일단 시장이 빠지고 있다 보니까, 아유 뭐더 빠지면 어떡해, 뭐 이런 우려감들이 더 크게 작용하는 시장이었다고 좀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 혼자 이제 독고다이로 외롭게 외치는 부분이었지만, 다행스럽게도 오늘 금투스에 대한 폐지 방안이 드러났고, 마찬가지로 해리스 트레이드가 나타나면서 시장이 또다시 한번더 강하게 상승으로 주도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몇 가지 포인트를 좀 짚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준비된 그림을 잠깐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우선 이제 과거에 제가 뭐 매일경제나 MTN 그리고 서울경제TV 뭐 수익률로 제가 항상 1등을 해왔습니다. 그만큼 기본 실력은 있습니다. 기본 실력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시장에 대한 해안을 보여드리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오늘 내용 한번 같이 보면, 이제 이번 주 마지막 변곡점이다라고 제가 저는 좀 보고 있는 입장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번 주 이제 FOMC 회의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다음 달에는 미국이 점도표가 또 발표가 되게 됩니다. 11월 달에 점도표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봐야 되는 것은, 해리스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를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오늘 시장에서만 보면 해리스 트레이드라고 해서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마리아나 관련주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IRA 관련주들이 강하게 올라왔었고, 지난주를 보면 우리의 반도체라든지 또는 이제 비트코인, 대한투자 이런 쪽이 또 강하게 올랐었거든요. 그건 이제 우리가 흔히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이제 해리스 트레이드, 그리고 지난주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한 종목군들에 대한 상승세가 나타났었는데, 우리 이제 본질을 좀더 보자는 거죠. 본질을. 결국 금투세 폐지라는 이슈로 인해 가지고 지난주부터 시장은 빠르게 바닥에 있던 종목군들이 낙폭과대 이후에 전반적인 키 맞추기 형태로 올라오는 모습들이 나타났다. 저는 그렇게 봤고, 다만 이제 이번 주는 계속 등락이 조금 거듭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이 FOMC 회의가 있고, 그러면 이제 금리가 결정될 것이고, 이제 12월 달까지에 대한 랠리를 앞두고 마지막 시장에 대한 흔들기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라고 봅니다. 오늘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것은 외국인들이 소폭이나마 매수로 전환됐다는 점. 이게 상당한 포인트가 될수 있는 과정이거든요. 자, 지수에 대한 부분을
최근에 이제 공부를 자고 같이 하셨던 분들은 조금 아실 것 같아요. 자, 일단 준비된 그림을 같이 한번 보면서 제가 지수에 대한 이야기,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이제 뭐, 요건 이제 미국 지도예요. 미국 지도. CNN에 들어가면 미국 지도가 있는데, 자, 한번 같이 분석을 해보면, 지금 이제 해리스가 조금 더 앞서고 있다. 라는 여론이 나오면서 오늘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자, 보면 우리가 이제 네바다와 애리조나, 그리고 이제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이렇게 되는, 여기 이제 썬벨트라고 해요, 썬벨트. 여기가 이제 로스트벨트라고 하는데,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여기를 다 해리스가 먹어야 이깁니다, 해리스는. 해리스가 무조건 다 먹어야 이기는 거고, 대신 트럼프는 이세 군데 중에 한 군데만 깨면 됩니다. 한 군데만 깨면 돼요. 그래서 사실 확률적으로는 트럼프가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그리고 애리조나 이런 쪽은 보면 이제 공화당이 조금 강세를 보일 때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주별로 봤을 때는 해리스가 조금 더 분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러스트벨트를 다 먹고 밑에 있는 그 격전지, 경합지 같은 경우에도 기적을 보여줘야지만 해리스가 가까스로 넘어가는 모습이 나올 수 있는 자리들이거든요. 지금 보면 이제 왜 제가 낙폭과대라는 것을 포커스를 좀 맞추고 시장을 보냐 하면 사실 이제 공화당 바스켓 지수와 그리고 이제 민주당 바스켓 지수를 보면 변동성 자체가 상당히 줄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이제 그 공화당과 민주당 누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미국 증시에서는 조금 관망이 짙다는 거예요. 관망이 짙다. 근데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오히려 트럼프 트레이드 그리고 해리스 트레이드가 변동성이 더욱더 크게 나타나요. 결국 이런 변동성을 크게 나타나는 것은 잠잠하게 이렇게 가면서 변동성을 크게 나타내는 게 아니라 조금 빠져서 변동성을 이렇게 키우는 거죠. 오히려 이제 이렇게 키우는 게 아니고 뺐다고 올리니까 크게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변동성 크게 터지는 이유가 결국 이 빠지는 행위, 바로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낙폭과대가 있다 보니까 변동성이 커지게 되고 빠졌던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주들이 강하게 오르고, 지난주는 빠졌던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주들이 강하게 오르고, 이런 모습이 반복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우리 요거는 이제 한국경제신문 기사였는데, 뭐100%다 맞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요런 식에 대한 부분으로 진행될 수 있겠다. 시나리오별로. 정리를 해놓은 자료라고 보고 괜찮은 자료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지수를 잠깐 한번 같이 보면서 좀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가 강하게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앞서서 9월 9일 날 바닥을 찍고 8월 5일 날 바닥을 예견했다 그죠? 그리고 최근에 지난주에도 바닥이다 했는데 조금 더 한번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요일 날 공개 방송을 합니다. 지난주까지 목요일 날 공개 방송을 할 때, 목요일 요 때가 마지막입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오늘 강하게 이제 반등이 나오는 자리였는데, 이때 목요일 날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반도체 바닥입니다. 반도체 바닥입니다. 2차 전지는 중장기로. 자, 그리고 주말에 말씀드렸던 것도 중장기 포지션은 2차 전지 괜찮다. 자, 오늘 2차 전지 강하게 그래서 올라오는 모습이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은 앞서서 시장이 움직이는 것을 제가 한번 말씀드릴 때, 자, 기억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움직이다가 여기서 그냥 이렇게 간다고 했어요? 이렇게 간다 했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움직인다 했어요? 자, 변동폭을 줄이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한 번에 헤이크가 주고 올리거나 또는 이렇게 움직이다가 올라가는 쪽 헤이크를 주고 빠진다고 했다. 그죠? 지금 여기서는 어떤 웨이크예요? 이렇게 움직이다가 빠지는 듯 하다가 올라갈 수 있는 웨이크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 여러분, 마지막 위기, 끝까지 다 왔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이것만 버티시면 됩니다. 했던 것이 바로 이 때문이라. 자, 결국에는
빠졌을 때 겁내면 안 된다. 우리가 오늘 시장에서도 보다시피 낙폭과대가 본질이었어요. 낙폭과대였기 때문에 강하게 종목군들이 반등을 붙이면서 오늘 시장에서 강하게 쳐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우리가 이 주식에는 항상 희망 고문을 주거든요. 빠지면 빠질 때마다, 아, 포기해야지. 이놈 새끼, 버려야지. 하다가도, 오늘 저 이렇게 반등 나, 아이고, 그래, 이쁜 내 새끼. 아이고, 좀더 잘해줄 걸. 아이고, 좀더 사볼 걸. 그러면서 반등을 보이는 과정들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보시면, 최근에 빠졌던 제약바 어떻게 됐어요? 다 반등 나왔죠. 제약바이오 중요한 종목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세개 보면 된다 했다. 그죠? 첫 번째로 유한양. 자, 유한양행이 여기서 자리 잡고 반등을 보였어요. 그리고 알테오젠. 알테오젠이 오늘 9% 뽑아내면서 다시 신고가까지 근접하는 모습이었어요. 또한 가지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바닥 찍고 이제 돌아서는 모습을 지금 나타내는 부분들이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반도체에는 SK이닉스. SK이닉스는 앞에 있던 갭을 돌파한다 했습니까? 못 돌파한다 했어요. 이 앞에 있는 이 갭을 돌파하기가 조금 힘들 것이다. 그래서 20만 원, 21만 원대 한 번만에 돌파는 안 나온다. 그죠? 대신에 이런 걸 하방은 경직된다고 했어요. 하방은 경직된다. 지금 하방에 대한 자리를 찍고 난 다음에 지금 반등을 좀 붙이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대신에 SK이닉스가 자리를 잡아주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미흡한 반등이지만 자리를 잡아줬다는 것은 나머지 반도체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더 쳐고 올라갈 수 있다고 했다. 그죠? 오늘 ENF 테크놀로지나, 또는 뭐 FST라든지, 이런 이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자, 삼성전자, SK이닉스 관련된 반도체 기업들이 여기서부터 서서히 지금 바뀌어나갈 수 있는 시점이거든요. 오늘 조금 조정이 나왔던 기업들은 상관없습니다. 여기에서부터 낙폭과대 신호가 들어와 있던 종목군들 위주로 보십시오. 자,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바닥에서 다시 한번 더 돌아서 움직일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격, 지금은 240선과 480선에 대한 이격이 크게 벌어져 있는 낙폭이 컸던 종목군들이 시장이 정상적인 궤도로 돌아오다 보니까 이격도 여기, 이게 이렇게 선이 간다면 여기서 이격을 이렇게 좁히는 과정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다시 갖다 붙는 겁니다. 다시 갖다 붙는 이런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는 조금 낙폭과대 종목군들을 볼 수밖에 없는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 마찬가지로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도 오늘에는 헬스트레이드로 우리가 보면 이제 마리아나 관련주와 함께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2차 전지는 트럼프에 대한 부분을 아직까지 경계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단기보다는 중장기로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다. 그죠? 지금 오늘에 대한 반등도 큰 의미를 두는 것보다는, 아, 현재까지 낙폭이 컸고 이런 낙폭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 좁혀가는 과정 중에 일부였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이나 에코프로 BM 이런 이제 대표적 기업들 위주로 우리가 계속 좀 뭐랄까 이제 모아가는 전략은 괜찮다. 대신 단기 승부는 어렵다. 거기에 대한 부분으로 집중하실 필요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장에서 또 하나의 이슈가 더 있었던 것이 바로 중국 소비 관련된 이슈가 있었어요. 중국과에 대한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이 다시 한번 높아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컨텐츠 관련주들, 오징어 게임 2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컨텐츠 관련주들과 함께 더불어서 소비재들이 강하게 반등을 좀 보였는데, 특히 이제 이런 중국 소비 관련해서 화장품주들이 오늘 다시 한번더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대신 오늘의 강세는 조금 눈여겨봐줘야 돼요. 왜냐하면 실적 이슈, 그리고 광군제 이슈, 이런 이슈가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개별적인 움직임을 보일 여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 이제 단기적으로 승부를 볼수 있으니까 작은 종목군 위주로 보면 된다, 그죠? 뭐 한국 화장품 제조라든지, 뭐 지금 보면 이제 VT라든지, 그죠? 또는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 많이 빠졌던 종목 클리오 이런 것들, 마녀 공장 뭐 이런 기업들, 그죠? 그러면 지금 서서히 또 다시 바뀌어 나가는 그림을 또 만들어가는 과정들이거든요.
안전빵으로 본 다음에 고스맥스 이런 기업들 되겠죠. 그래서 이런 뭐랄까 CM 시장에서는 중국 소비재 이슈는 이제 단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고 개별적 이슈로 그래서 11월 중순 정도까지는 쪽에 대한 흐름이 이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대신에 지금 현재 반도체나 제약바이오 그리고 2차전지 이거는 조금 더 흐름 자체가 조금 더 길게 대신에 제약바이오는 단기도 가능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 주도주는 그래도 제약바이오로 현재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 낙폭과대에 대한 순환매거든 대신에 추세가 잡혀 있는 것은 여전히 제약바이오가 추세가 잡혀 있는 쪽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 대선이 끝나고 나면 마지막 변동성이 한번 나오고 난 다음부터는 방향성 자체가 또 우상향으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이는 시장입니다. 정말 지난주에 목요일날 공개 방송하면서 여러분 정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니까 여기가 마지막 변곡점이니까 좀더 힘내십시오. 좀더 힘냅시다. 그렇게 희망고문한다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이렇게 이번 주 월요일부터 강하게 또 시장이 올라줬습니다. 제 말을 믿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예상 계속 적중할 수 있도록 말씀드릴 테니까 유튜브 보시면서 시장에 대한 흐름 꼭 잡아가시길 바라고요. 정말 11월 남은 기간, 그 12월 다시 2024년도를 피날레를 정말 깔끔하게 또 마무리할 수 있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좀더 힘들 내시면서 시장을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시장이 전체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뭐 어떤 종목을 특정 지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지금부터 조금 더 내일 시장에서는 이 상승이 한번더 약진할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날 거니까 일요일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종목군들 위주로 다시 한번 더 체크를 하시고 내일 시장도 즐기면서 즐겁게 시장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